이분이 단장님의 사모님, 사모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세요? 단장님 사모님이 얼마나 높아요? 직위가 높죠? 네. 자, 알바예요, 알바. 어? 알바예요, 알바. 네. 봐봐요, 얼마나 목소리 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하면 알바예요, 알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단장님 사모님이죠. 우리 언니입니다. 자매 중에 언니를 맡고 있어요. 언니를 맡고 있는 거 맞죠? 동생을 맡고 있고. 자, 우리 딸기님, 윤경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윤경이라고 합니다. 사료 머릿속에 기억해. 진정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노래가 괜찮게 다 들렸어요? 네. 한 곡 더 할까요?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술을 먹게 생겼는가? 절대 나는 그런 거 못 먹으네.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오전에 또 한타임을 했거든요. 우리 한일 부단장님도 저랑 지금 두 타임씩 했는데 그래도 그 대구 공연은 저희가 정말로 정말로 오래간만에 와요. 근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이쪽에 요즘 우리 그 작은 공연 예술단에 우리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 또 그 밖에 운영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안 나오실까봐 얼마나 걱정했거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땅을 파보셔. 돈 많이 나오는가?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노래를, 이번엔 메들리로 갈게요. 메들리.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언니 고마워요. 그래도 언니가 박수 치는데 내가 덜 쪽팔렸네. 네, 그래서 폴카 메들리로 가겠습니다.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저기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품마님들이 좋은 노래는 다 불렀어. 그리고 나는 이제 포카비들리로 한번 갈게요. 예, 저기 우리 저거 아까 얘기 안 했구나 내가. 우리 저 단단님이 찾을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나보고 시부리고 있으래요. 찾는다고. 그동안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쪽에 저기 단장님 일단 노래 하나 찍어주세요. 우리 내 걸로 내 거 909에서 뭘 하냐면은 저 이제 이번에는 신나는 걸로 하나 할게요. 네. 신나는 거.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거는 우리 저 특히 저 장사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네. 이왕이면은 복이 온다.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비가 온다 하나 할까요? 그래, 비가, 아니, 이왕이면 복이 온다. 복이 온다. 손님이 많이 온다. 그죠? 예, 요 노래 하나 하는 동안에, 저거, 안 되겠다, 야. 저기, 저, 우리 저, 우리 판매 사원님, 이리 와보시오. 그렇지. 근데 이분이 담당이시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노래를 하나 할게요. 비가 온다 하나 하는 동안에, 우리, 우리 저, 우리 직구석에서 얼굴이 제일 이뻐요. 에? 진짜 제일 이뻐. 돈도 제일 많아. 근데 아직 아가씨네. 동거를 한 12번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엿도 있고요. 누룽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도와줌으로써 저희 품바님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하나씩 팔아주셔요. 네. 찍가는 것이 목이 터져라 했는데도 그냥 내 공짜 노래만 듣고 집구석에 도망가는 사람들 우환이네. 진짜요. 자 준비됐으면은 복이 온다. 가!
합시다. 헤, 헤. 저한테 팁을 주셨으니까 하는 포즈가 있어요. 총알이니까. 고맙습니다. 엄마 또 저까지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내가 저기 앞에 우리 이모 아까 돈 꺼냈는데 다시 만 원 들어가네. 아까 내 분명히 돈 만 원 꺼내는 걸 봤는데. 에? 지솔 팔아요 팔아요. 내가 지금 노래가 문제인가 물건을 팔아야지. 아니 이거 지동안에 마귀를 안 했으니까 언니가 가야지. 그래요. 내가 키 에? 우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큰일 아니죠? 우리 저기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괜찮은데 워낙 등치가 아담해서갖고 내가 가면은 내가 더 작아 보이잖아.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스란 노래 그만 하나 갈게요. 혹시 이렇게 제가 뭐 드릴까요? 세스피노 그래요. 내가 키는 찍어내도 노래를 하거나 뭘 하다가 시부리다가도 돈은 잘 보내. 그러니까 내가 키가 안 커요.
가깝게 봐요. 더 이쁘게 생겼다. 주둥이 엄마가 갖고 나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수 하나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타임이에요. 네, 마지막 타임인데 뭐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은 저희 우리 판매 사원 불러갖고 그러면은 이제 다 갖다 드리네.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뭘 팔아야 생계 유지가 돼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지롤도 있고 치약도 있고 허리 보호대도 있고 비아그라는 없지요? 응, 그래서 약 먹고 싶어요. 네? 여시오. 오, 세상에는 미국에는 비아그라, 한국에는 엿먹거라. 아버지를 드시면은 힘 좋아지거라, 이모들이 드시면은 피부 좋아지거라. 그래요. 여기 우리 저 이쁜 언니가 엿 달래요. 우리 엿은 저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아그라가 들어가고 좀 비싸요. 한 개도 만원, 두 개도 만원, 세 개도 만원, 네 개도 만원이네.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시고 우수 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 내가 이런 말을 좀 상처받을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감기 말기예요. 내가 감기 말기라서
아유, 이제 아까 저기 이제 그거 찾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폴카 메들리가 있어요. 어, 폴카 메들리 해갖고 분위기 좋으면은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분위기가 지금 어정쩡쩡 하면은 우리는 친구석에 가네.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예. 즐거우셨어요? 내 즐거움은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네 인생이 별거 없어요. 사람은 100살을 살아야 36,500일이고요. 90을 살아야 31,850일. 80을 살아야 29,200일. 70을 살아야 25,550일. 60을 살아야 21,200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난 45 애원이라고 잠 못 잤잖아요. 네? 그치요? 그치요? 근데 왜 살, 저기 살은 안 빠질까요? 뭔가 처먹은 게 살 찍었죠, 그죠? 그래서 폴카 메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거기 또 취향에 맞춰서 해야, 야, 진짜 키는 째깐해도 그냥 똑순하게 잘한다. 역시 작은 건 예술 공단이 맞구나. 그치요? 네.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공연단이라고요? 작은 건 예술 공연단. 그렇지요. 여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삼태기 공연단님이라고 이분이 겁나게 이쁘게 생기셨죠? 우리 단장님이시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최선아 선배님은 제가 각설 생활을 하면서 저는 처음 뵀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 뵀어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너무 우리 그 품바님들을 편하게 공연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다른 품바들은 절대 안 한다. 아, 진짜요. 다른 품바들은 절대 안 한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우리 저 삼대기 품바님 간장님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오히려 더 영광이에요.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빨리 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폴카 메들리를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터주시면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나
진짜 독한 사람들이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은 고생한다고 하지 말라고 목 아프다고 막 그러니 여기 대구 분들은 인정도 없는 거 아니네. 뭘 아휴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노장님아 감사합니다. 아유 누구야 화장하면 다 이뻐. 내 얼굴 분장 질러봐. 나 모른다니까 못 찾아. 에이, 밤에 짝짓기 하는 우리 신랑도 나는 모르네. 진짜 이거 뭐 그렇게 웃어요? 그래요. 여성분이 웃을 때는 이렇게 막 웃는 거야. 호호호 이렇게 웃는 거야. 특히 밤에 짝짓기 할 때 이렇게 섹시하게 해야지.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그죠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네. 나 솔직히 나 진짜 야한 말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들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아야 윤영이 너하고 윤정이는 절대 싸가지는 소리 하지 마라잉. 혼나요 혼나.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하면 괜찮죠? 네. 근데 저 뒤에 분들은 뭐 물건을 팔아달랄까봐 지금 뒤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내 얼굴을 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진짜요. 네. 자 그래서 네? 메들리 더 하라고요? 메들리 더 해드릴까요? 예. 네? 네, 그래요. 춥지요? 아니요. 더워요. 더워요? 미지근해요. 에? 미지근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저 찍고 계시는 거요? 이 양이면은 우리 저기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아니죠 오라버니 사진을 찍을 때는 밑에서 약간 밑에에서 위로 찍어. 그래야 키가 더 길어 보여요 다리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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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당기면은 내 주름살이 많이 보이니까. 예. 예. 그래갖고. 네, 가끔씩. 저 혹시 내 북은 안 가져왔지? 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저 뒤에 분 엄청 부럽다. 가자!
마칠 거요. 예? 아, 마쳐야 돼요? 아, 그래요? 마쳐야 돼요? 아, 마쳐야 된대요. 여기는 내 구역이 아니니까. 어? 저기, 예? 아, 그때는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 그래, 잘못 안 치지. 아, 나 진짜. 뭔 도둑도 손발에 맞아, 그치요? 장구 칠까요? 칠까요? 응? 안 쳐도 된다고요? 안 치고.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이번에는 저희, 저도 신부를 하나 주세요. 제가 만 원 드릴게요. 자. 아, 그래요. 어저께 이렇게 줘도 밤에는 똑같이 너만 먹어요. 똥보는게 앉아갖고 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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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네. 네. 자, 나보고 개소리하지 말이야 뒤에서. 자. 아니 아니 전 노래 안 해요. 뭐가 잡혀서 노래는 안 하고 이제 몸으로 때우려고요. 몸으로. 어. 아, 우리 저 담당님 저 저녁에 보니까 동동이 엄청 섹시하시네. 저기 거기 투곡자리 있어요. 응, 그거 뭐지? 투곡 순봉님이라는데. 이제 아, 아까 나 인사드렸는데 막 생각하시더라고. 응, 진짜요 우리 순봉님. 나 아까부터 막 계속 이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아니 순봉님 말이야.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에서. 네? 아니요, 장구만 치고 그냥 끝내면 안 돼.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곧 안다 두곡짜리로. 네, 빠르게 주세요. 네. 뭐로 준비되어 있어요? 몰이나? 그래, 몰이나. 팝송으로 갈게요. 팝송으로. 자,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여기는 빠르질도 아닌데. 아이고, 이거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사실 내가 다른 데는요, 노래 한번 하고 뭐 팔고 또 장구 한번 치고 치솔 팔고 그러는데,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 타이밍은 거의 지금 다 살고 샀거든. 그죠? 괜히 사람 많이 모아놓고 정말 공연을 열정적으로 해놓고 물건을 팔면은 손님들도 좀 그렇고 나도 그래. 특히 물건 안 나가봐. 나 얼마나 쪽팔린가. 근데 물건 안 파니까 열심히 한다고 돈이 더 많이 생기잖아. 그죠?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뭘 팔아봤죠? 이거 이 돈 안 나와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돈을 한번 칠까요? 않더니. 나보고 노래 하나 하래요. 그러면 노래 뭐 저한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다 좋아해. 제목 다 좋아해. 그래 그러면은 노래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내일까지 갑니다. 내일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건 예술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산태기 공연단도 더불어 이뻐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대신에 X 나 잘했지요. 자 그러면요 나 이제 노래 하나만 하고 저기 풍수대에 가서 저기 봉사명 나랑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앉아 받고 서서 받고 누워서 받고 위에서 받고 밑에서 받고 하려고. 자, 저 노래 뭐 준비된 곡 있어요? 응? 아 나는 행복한 사람 그 노래 마지막으로 하라는데 괜찮지요? 네. 그래요. 이 노래는 내가 왜 하냐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라고. 그죠? 예, 행복한 사람 한 곡 띄워드리고 오늘 공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감사합니다.
합동단과 더불어 우리 작은 공연예술단이 이렇게 오늘 합동 공연으로 멋지게 이렇게 공연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네! 내일 오실 거예요? 네! 약속 꼭 지키시는 거예요? 네! 약속은 왜 있어요? 지키라고! 그럼요. 지금까지 산택이 공연단과 작은 공연예술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수고하셨습니다.